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HD 현대 사이 솔루션. 지게차 출고도 못 받고 계약사기 웬 말이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업체 우롱한 현대 본사는 책임져라. HD 현대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죽어간다. 현대 지게차 대리점 계약사기 웬 말이냐. HD 현대는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안녕하세요. 예. NDN 방송에서 왔어요. 현대 현대 사옥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네. 집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쓰세요. 저희는 그 2022년 12월에 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대리점인 현대지게차 인천 북부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1억 8천만 원가량의 지게차 두 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시작을 했는데 대리점에서 차를 빨리 인수하려면 잔금을 빨리 지불하는 게 그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의 잔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뭐 엔진 사양이 바뀐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해가지고 계속 출고를 지연하다가 올 그러니까 2024년 3월 말까지도 차량이 저희한테 계속 네일 라운더, 모리 라운더를 반복하면서 3월 말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군요. 뭐 차는 언제 나올지 못 믿으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돈도 안 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사인 현대 사이트 솔루션에다가 네.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당신네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네, 그런 요구를 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대리점 개설할 때 담보를 부과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 그래서 1순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담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달라 그랬는데 그 이후로 묵묵부답이고요 대리점 계약을 6월 30일까지 이제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사이트 솔루션 홈페이지에 6월 21일부로 인천 지게차 북부 판매 대리점이랑 대리점 판매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팝업이 뜨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본사에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응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담보 물건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 정 안 되면 저희는 잔금을 다 지불한 상태니까 지게차 현물이라도 달라 이런 걸 요구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응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되는 과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게차를 판매하는 대기업은 이제 현대 사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네. 예, 부산하고 네. 클라크가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이고요. 현대 사이트 솔루션만 대리점과 소비자가 계약하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본사랑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른 두 개 업체랑 계약을 하면 계약을 본사랑 하기 때문에 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저희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탁 판매 방식의 형식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는 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지게차라도 저희한테 지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금은 어차피 대리점 통해서 받는 거니까 네. 대리점한테 저희는 지급을 했으니까 대리점 통해서 받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금이 남아있으니까 네. 정보를 공유해달라. 저희가 그 미수금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달라. 그거 두 가지입니다.